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효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는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면서 219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730선 겨우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17%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2194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20거래일 중 2거래일 제외하고 외국인들 순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0.54% 하락하면서 45,800원 바라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어제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77,000원대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업체들은 일제히 올해 투자 축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급 조절로 D램 가격 조절까지 함께 나선다는 계획 발표했는데요. 오늘 엇갈린 흐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 오늘 소폭 빠집니다. 0.39% 하락하면서 128,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와 관련해서 어제 수혜 보면서 함께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213,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0.81% 빠집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는데요. 368,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소니 반려견 로봇에 LG화학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소식 시장에 나온 상황입니다. 어제 기관들 매수세 들어왔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6%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79,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오늘 0.56% 어제 하락했던 만큼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267,0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물산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외국인 6거래일 매수하다 어제 소폭 매도했습니다. 오늘 117,0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한국전력 0.59% 하락하면서 33,8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 어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1.58% 상승하면서 225,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SK텔레콤도 오늘 소폭 상승합니다. 0.6% 가깝게 상승하면서 26만원 선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26만 1,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43,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도 13위 그대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0.4% 하락하면서 123,0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SK돈에 빠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28%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32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흐름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27% 상승하면서 74,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세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젠 오늘 0.5%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2,900원 바라보고 있는데요. CJENM 오늘 1% 회복합니다. 221,9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4% 가깝게 빠졌습니다. 최근 상승세로 차익실현 매물 쏟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공매도도 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폭 상승하고요. 바이로매도 오늘 1% 가깝게 상승합니다. 월요일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었죠.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82,0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0.75% 상승하면서 67,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는 혼조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어제 1% 넘게 빠졌는데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2% 가깝게 상승합니다. 93,900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펄어비스 1% 넘게 빠졌는데 오늘 1% 추가 하락합니다. 1.47% 빠진 194,1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코로티 슈진 오늘 1% 가깝게 하락합니다. 39,9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견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중소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실적,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파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파트론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 2,140억 원, 전년 대비 19.3% 증가한 실적이고요. 영업이익 역시 15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314%라는 높은 그런 영업이익률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 정체죠. 그렇지만 동사가 주력하는 카메라 모듈 사업은 양호한 그런 모습인데요. 아, 특히 중저가용 지문인식이나 심박 센서 등 카메라 모듈을 제외한 또 나머지 부분의 매출 증가가 최근에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쟁사 대비 자동화 투자를 강하게 진행을 하면서 또 이것이 이제 수익성으로 다가오는 구간으로 진입을 한 것이 이번 실적으로 나타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 이 전방 산업, 특히 이 주력으로 납품하는 업체의 그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향에 있어서 동사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비중이 크고 삼성전자는 또 중저가 쪽에 제품 기술력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대표적인 IT 부품 회사로 이번 실적이 좀 증명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13,000원, 손절라인 8,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론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마태 투자그룹 주마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요일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청원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30일에 주셨던 메가스터디 교육 9%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1월 30일에 주셨던 삼성증권 3%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에 주셨던 시노펙스 2.23%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준우마태 대표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30일에 주셨던 롯데 정밀화학 3.3%,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하이비전 시스템 2.52%,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모트렉스 1%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위에는 윤여민 전문가의 현대건설 기계 올라와 있고요. 6.58%, 7위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아시아 종묘 6.61%, 그리고 6위에는 윤여민 전문가의 한미약품 7%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코엔텍 올라와 있는데요. 7.14%의 수익률 내고 있고, 4위에는 반종민 팀장의 조이시티 올라와 있습니다. 7.29%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1위는 반종민 소장의 EXT 올라와 있는데요. 56%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습니다. 9.18%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T로보틱스 올라와 있는데요. 8.4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메가스터디 교육 현재 수익률 9% 넘게 내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행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남아있는 것은 결국 전 고점이죠. 36,500원. 이 가격대를 뚫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만큼 우선은 36,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는 느긋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마태 대표님께서 1월 30일에 추천해 주신 이 롯데 정밀화학 현재 수익률 3%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은 최근 거래량이 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주봉 20선에서 이제 안착을 하고 있고 일봉 120선 저항을 막고 있지만 조만간에 뚫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흐름을 예상하며 또 1, 4분기는 비수기이지만 2, 3, 4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므로 지금 시점은 매수하기에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모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은 본부장님,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 우선은 현물시장에서는 대량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약간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 선물시장 모두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물과 선물의 가장 큰 차이는 만기죠. 만기. 현물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의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지금 옵션 시장을 딱 보게 되면은 최근 2월 1일, 2월 7, 8, 11, 12일 모두 기관이 롱 포지션으로 과감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기관의 순매수, 특히 콜옵션 시장에서의 롱 포지션이 명확하게 보이고 풋옵션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롱 포지션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개인은 아쉽지만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기관 수급 따라가면 됩니다. 콜옵션 쪽에서 기관이 강하게 매수 포지션을 쥐고 있다. 그래서 오늘 혹은 내일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 자체가 대략 행사 가격으로 보았을 때는 287.50, 코스피 지수로 보면 2220포인트에서 2240포인트까지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시작과 함께 가급적이면 지수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증권주를 눈여겨보면 매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주마태 대표님께 오늘 장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의 급등의 여파로 우리 증시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현재 경제 지표와는 상관없이 지금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지수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과 다른 디커플링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디커플링은 이제 비동조화 흐름인데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2월 달에 기업 실적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또는 거래 정지나 성패 위협이 되는 그런 종목들은 피하시면서 가급적 우량한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섹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본부장님, 아까 증권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제가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보는 섹터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우선은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철저하게 시장 지수, 코스피 지수가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증권주는 기본적으로 베타 계수라고 하죠. 코스피 지수와 해당 종목의 주가와의 민감도를 의미하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베타 계수가 1.2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2를 넘어갑니다. 지수가 1%가 올랐을 때 단순하게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못해도 1.2%에서 최대 2% 이상의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증권주 그중에서도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상으로도 나쁘지 않은 만큼 그런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 들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것들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 뒤에 개장을 하게 되면 2차전지와 관련된 섹터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3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좋았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짓눌러오던 두 가지 이슈가 조금씩 해결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셧다운과 관련해서 그리고 미중 협상도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 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기분 좋은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상승합니다. 46,4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77,000원대까지 올랐고 77,4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어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1% 추가 상승하고요. 37,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합권에서 흘러가고요. 셀트리온 0.71% 상승한 214,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이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좀 눌렸는데 오늘 그래도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8% 상승하면서 38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LG화학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37만 2,500원에 출발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오늘 0.56% 상승하면서 26만 7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이 0.43% 상승하면서 11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만 한국전력 1% 넘게 빠집니다. 3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42% 상승하면서 2200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48% 상승하면서 73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신라젠 1% 넘는 강세로 출발합니다. 7만 3천원대까지 올랐고 7만 3,4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오늘 1% 넘게 상승합니다. 28만 2,3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만 4,800원 선까지 올랐고요. CJ&E&M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포스코캠텍도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6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는 오늘 소폭 빠집니다. 0.37% 하락하면서 8만 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한데요. 1% 넘게 상승하면서 2,000원 오른 9만 3,200원에 흘러갑니다. 펄어비스 약보합권에서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3만 9,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동사는 각종 고무로의 설계 그리고 제작과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2차전지 관련 음극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해당 섹터, 즉 2차전지, 심지어 전기차를 대표하고 있는 대장 종목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3,659억 원, 영업이익은 292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을 비롯한 일회성 비용의 발생에 의한 감소라고 하는 점에서 해당 이슈가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올해 연간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은 약 1조 4,567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나 증가한 1,337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핵심은 역시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음극재와 양극재 생산 능력, 참고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와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비록 올 초였죠. 현대차가 수소차에 대한 투자 확대를 시행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지만 그래도 전기차가 수소차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일정 부분 검증 기간 또한 조금 더 길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전히 전기차가 수소차에 비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극재와 양극재 생산 능력은 올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극재는 약 4만 4천 톤 수준이 올해 생산이 됨에 따라 매출액은 1920억 원 수준을 얻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극재는 올해 18,000톤, 매출액 기준 2,000억을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도 없고 오히려 기대감이 크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있습니다. 주가 또한 최근 들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특히 2월 7일이었습니다. 당일 6.5%나 상승한 이후 어제 또한 4%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관의 수급 쪽으로 보더라도 기관의 매수 우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점은 당분간 기관 측에서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의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결국에는 주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적에 대한 모든 것들은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흐름도 좋고 수급도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시장 또한 시장의 분위기도 회복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짧게 74,500원을 우선은 제시해 드릴 건데 해당 종목을 3개월, 6개월 정도 가지고 가신다면 전 고점이었죠. 81,300원까지도 저는 무난하게 돌파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손절 가격은 6만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FNF입니다.
현재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1997년 라이센스 브랜드였죠. MLB와 디스커버리 등 런칭을 통해 의류를 공급하고 있는 종합 의류기업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2,484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 하락한 3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MLB 면세점 매출액이 3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나 성장을 했지만 디스커버리 부문에서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기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율 상승이 뚜렷하게 나왔다라는 점과 판관비가 커짐에 따라 고정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결 종속회사에서 비롯된 비용이 동사의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주가는 지난 9월부터 올 1월까지 지속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브랜드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에 따른 MLB 면세점 실적 개선과 홍콩에서의 신규 매장 추가에 따른 매출액 상향 조정 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오히려 지금처럼 바닥권에 있는 시점에서 FNF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무려 9월, 10월, 11월, 12월, 1월 5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주가의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2월 7일 장중에 22%나 올랐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7,800억이나 되는데 꽤나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22%나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구간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예전 상승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타난 하락분을 모두 지운다라고 하였을 때 예전 수준이란 말이에요. 딱 45,000원, 48,000원 내지 5만원 정도까지에서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려 6.5%나 우선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FNF를 현 시점에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을 제가 6만원을 우선적으로 제시해 드릴 건데 빠르면 다음 주 안에도 이 가격대는 돌파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 만약 돌파를 하면은 한 석 달 정도 보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략 7만원까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4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J대한통운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유통기업입니다. 작년 8월 경기 광주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가헙 터미널을 오픈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4분기 매출액은 2조 5,2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8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택배 부문에서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2%나 상승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대전 터미널 가동 중지 그리고 파업에 따른 비용 발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택배 단가 하락이 시행된 상황에서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택배 가격이 정상화 단계에 돌입하게 될 경우 오히려 실적은 지금보다 월등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관심이 큰 상황이고 이번 주 들어서 최고가였던 177,500원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역시 외국인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을 꽤나 따라가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의 금리 인상 기조가 완연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만큼 외국인들이 계속 현물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크게 매도를 할 만한 악재가 지금 없습니다. 셧다운에 관련된 문제,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문제도 완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국내 시장에서의 주가 반등도 매우 뚜렷한 만큼 외국인들이 현 시점에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기대 수익률은 상당 부분 높을 겁니다. 철저하게 그 부분만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는 물론이고 코스닥도 오를 것이다. 오로지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속하고 있는 CJ대한통운과 같은 종목의 주가 반등은 점진적으로 나올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 이제 2월밖에 안 됐습니다. 연초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눈여겨봐도 좋겠죠. 고점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고점을 돌파하였고 연초에 돌파를 한 만큼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CJ대한통운을 눈여겨보는 게 매우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175,500원인데요. 며칠 안으로 캔들 자체가 177,5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들 위에 안착이 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한번 움직임은 나올 수 있으리라 보이는 만큼 현재 이 가격보다 77,500원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오늘 현재 가격에 가급적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199,500원, 손절 가격은 15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 FNF, 그리고 CJ대한통운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주마태 대표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효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중공업과 건설사업 분야를 인적 분할해 2018년 7월 재상장했습니다. 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중공업 55.5%와 건설 44.5%입니다. 중공업 부문은 변압기와 차단기 등 전력설비의 핵심 부품 국내 1위이며 전동기와 기어, 발전기 등 생산기기도 국내 최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ESS, 곧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ESS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로 발전량이 가변적인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사용에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효성중공업은 50년간 중공업을 토대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소가스를 700바급 이상 특고압으로 압축 충전하는 기술을 성공해 앞선 기술을 증명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15개의 수소차 충전소 중 7곳을 제작, 작년 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 수소복합 충전소 건설 사업자로도 선정되었으며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에 참여해 국내 압축 천연가스 충전소의 절반가량을 공급해왔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대부분은 큰 상승을 기록했는데 효성중공업은 관련주이면서도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작년 4, 4분기의 실적 결과가 기대치에 밑도는 것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작년 4,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690억 원, 영업이익은 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비용을 일시에 반영한 영향인데 올해 1, 4분기 통관분까지 비용 계산한 미국 반덤핑 과세, 미국 이전 가격 수출료 등 일회성 성격이 강한 비용 약 500억 원을 선반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회성 손실을 일시에 반영한 만큼 올해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공업 부문은 미국 반덤핑 비과세 품목 판매 확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해외 진출 등으로 매출이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매출액은 2조 1,800억, 영업이익은 500억, 순이익은 26억, 시가총액은 4,100억으로 저평가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해가지고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유예해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제도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예상되고 또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 큰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가를 제안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64,000원, 손절가는 42,000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YIK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검사 장비를 제작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장비를 생산하며 고객사의 투자 계획에 따라 제품을 수주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형 웨이퍼 테스트 분야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내 점유율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사는 2012년 일본 요코가와 테스트 솔루션의 메모리 테스터 사업을 인수한 후 장비 국산화를 이뤄내면서 고속 성장을 시현하고 있는데 전 세계 메모리형 웨이퍼 테스트 시장의 경우 YIK,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미국의 테러다인 등 3사의 과점 체제로 기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YIK는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섰고 그 일환으로 작년 10월 미국 SYE 글로벌 홀딩 지분을 120억 원에 인수해 차세대 장비 핵심 부품 확보 및 미국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영업이익 증가율 1위 기업으로 작년 3분기까지 매출액 증가율은 70%, 영업이익은 124%, 순이익은 167%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1월 중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물리 시스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관련한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YIK의 올해 실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가를 매수가로 제안드리고요. 목표가는 6,100원, 손절가는 3,2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KH바텍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1992년 금호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정보통신사업 관련 제품을 개발하였고 2001년 KH바텍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2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업체입니다. 고품질 저비용의 세계 최상급 수준의 소형 정밀 제품 생산으로 고객의 신뢰를 쌓아온 KH바텍은 내수와 수출에서 매년 성장을 거듭해 무선통신 정보산업 및 정밀기계 부품업계에서 주목받는 중견 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바 폴더블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동사는 폴더블폰의 핵심인 접히는 부분의 기구물과 힌지 기술을 갖고 있어서 폴더블폰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힌지 공급으로 신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힌지는 두 개의 패널을 접고 펼치는 데 필요한 이음새 역할을 하는 필수 부품입니다. 과거 폴더폰부터 힌지를 납품한 이력이 있고 힌지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폴더블 힌지 공급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폴더블의 힌지는 기존 힌지에 비해 단가가 높아 폴더블 스마트폰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매출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논 모바일 제품 라인을 확장 중인데 미세먼지 마스크, 전기차용 방열판, 서버용 방열판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며 이 중 미세먼지 마스크는 연내 시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매출액은 2,200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60억 원이었으나 2019년 매출액은 2,900억, 영업이익은 150억 원으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므로 현재 만 원 이하에서 거래되는 상황은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 매수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3,400원, 손절가는 8,700원이 되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그리고 YIK 그리고 KH바텍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요, 지트리 BNT입니다. 안구 건조증과 관련해서 신약 기대감에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창훈 본부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가 한 개 나오긴 나왔습니다. 안구 건조증에 대한 신약 기대감, 그리고 미국에서 FDA 승인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죠. FDA 승인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3차 임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5%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폭등은 대다수가 항암 치료제와 관련된 것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안구 건조증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기업 또 제약 바이오 업종에 속한 기업에게는 대단한 호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주가의 폭등을 일으킬 만한 그 정도 수준의 무언가 이야기거리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주가가 점진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한 가지 호재도 나왔고 섹터 자체의 반등도 나오고 있고 시장도 좋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가급적이면 지트리 BNT를 오늘과 같은 시점에서 조금 매수하신 이후 한번 홀딩해도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솔믹스입니다. 호실적 발표에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관 11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마태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솔믹스는 파인 세라믹 및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성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어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일 네. 지난해 영업이익이 275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전년비에도 13.4% 올라갔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1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의 흐름을 보시면 4,500원까지 무난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실적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공장 증축 효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전망되므로 지금 시점에서 매수에도 무방하겠습니다. 4,500원까지 목표가로 보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인데요. 이 지난해 4분기 실적 개선에 주가가 오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이청우 본부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나 상승을 했고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2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호재긴 호재입니다만 이 또한 사실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해당 종목에 제가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우선은 열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보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16년 수준이죠. 그런데 2016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235억 원을 기록한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이 99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늘었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당 종목을 과연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 때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 특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출액이고, 두 번째가 영업이익, 세 번째가 당기순이익인데, 주식을 하는 거,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주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가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주주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주가 차익, 즉 주가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은 첫 번째가 매매 차익이고 두 번째가 배당입니다. 당기순이익이 나오지 않으면,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되면 언제나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네오위즈가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났죠. 기업의 입장에서 나의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 주주들에게 줄 수 있는 배당이 늘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충분히 바라봐도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오위즈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영업이익의 증가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가급적 지난해까지 배당을 할 수 없었던, 즉 당기순이익이 적자였지만 이제는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 그러한 기업들도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게임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게임주들은 어쨌거나 하나의 섹터잖아요. 섹터이기 때문에 섹터 자체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스를 비롯해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펄어피스가 되겠죠. 네. 그러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반등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네. 적어도 제가 봤을 때 해당 섹터에서의 반등이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임 섹터도 한 가지 섹터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에는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고 지수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게임 섹터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순환매에 따라서 해당 섹터의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은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한번 다가가 보시고요. 수급이 개선되는 시점을 천천히 지켜보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화본입니다. 오늘 장중에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어제 영업이익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전년 대비해서 6%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주마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적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는 좀 위험한 구간이죠. 혹시 종목을 갖고 있으시다면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더 상승을 본다고 해도 지금 저항대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매수 관점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매수 관점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매도해야 할 시점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3거래 연속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도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전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삼성전자와는 사업 부분이 다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휴대폰 그리고 가전이 주된 사업 영역이라면 LG전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전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종목, 코스피 지수 자체가 반등이 잘 나오고 있고 반도체를 비롯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의 반등이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소폭 있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라 수급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주가의 반등도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3거래일입니다. 2월 11일 이번 주 월요일에는 무려 7%나 상승을 했고 그리고 화요일이었던 어제는 5% 그리고 오늘은 약 3%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바닥을 다진 이후 하나 한 번에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LG 종목을 보유해서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절대 손절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LG전자가 설마 망하겠냐? 당연히 망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적정 시점에서의 반등이 중요한데 지금 반등이 나온 만큼 조정이 조금만 더 나오는 시점에서는 가급적 추가 매수를 하시고 포트폴리오의 비중도 조금 더 늘리면서 이 종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가가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V입니다. 홍콩 펀드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3% 이상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주마태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V 종목 홍콩 펀드 SC로이로부터 300억 원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왔던 급등의 패턴이 바로 이처럼 300억 투자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이제는 뉴스가 실현됐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 관점입니다. 매수로 저울질하지 마시고 혹시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마태 투자그룹 주마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월요일에 추천을 해주신 머큐리가 6%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큐리는 월요일 방송 추천 종목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5G IoT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5G 상용화 시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이번 달 말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19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달에 열린 CES, IFA와 함께 세계 3대 모바일 IT 전시회에 꼽힙니다. 지난 CES에서도 5G 기술이 집중 주목을 받았고 이번 모바일 월드 콩크레스 또한 5G 폰과 폴더폰이 최초 등장에 예고가 된 만큼 업계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도 5G 관련 수혜주들이 기대감으로 인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동산은 신규상장주로 작년 12월 14일에 상장이 되고 지난 1월 8일에 14,500원의 고점을 찍고 현재는 12,900원에서 11,600원대의 미니박스폰을 약 한 달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업종의 이슈가 다가오면서 박스권 상단을 뚫으려는 모습이 예상하고요. 만약에 12,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제시했던 목표가 13,000원을 단기간에도 달성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는 HSD 엔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동산은 종산산업의 핵심 기자재인 종합엔진 생산 전문업체로 선박 엔진 사업 및 디젤 발전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신규 사업으로 추천 중인 회사입니다. HSD 엔진 경우 같은 경우는 선박용 대형 디젤 엔진 세계 시장 점유율이 23.8%로 현대 중공업의 31.4%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가 조선사의 수주를 회복하면서 동사를 수혜볼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수주 절벽에서 벗어나 액화 천연가스, LNG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 호황을 보이면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해 이들에게 선박 용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선박 수주를 확대하면 HSD 엔진 일감도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실적으로 또 이어지면서 실적은 또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1일과 2월 1일 날 이틀간의 급락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시장에서 과도하게 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발표하였고 대우조선해양이 필요한 선박 엔진 90%가 동사에게 제작되어 제작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자체 선박 엔진 사업부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면서 HSD 엔진 수주 물량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로 인해 이틀간 주가가 23% 하락했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는 60일선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억 원에 달하는 선박 엔진 수주 잔액 중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합산 비중은 44%로 대우조선해양의 발주 물량이 줄여도 연간 수주의 미칠 금액은 2천억 수준으로 분석이 됩니다. 수주 잔액의 52%를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등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고요. 동사는 1월에도 2천억 가까운 신규 수주 물량을 확보했고 삼성중공업, 중국 조선소 등과 추가 수주를 협의 중이며 수주 잔고 또한 약 1.2조 원으로 1년 5개월 이상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액화 천연가스선, 초대형 유조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선박 발주가 올해부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우조선 해양의 엔진 발주가 줄더라도 전체 선박 엔진 시장이 커짐으로 동사의 중장기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6,300원, 선적가는 4,6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HSD 엔진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28% 상승합니다. 219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2190선에서 마감이 됐던 코스피는 오늘 220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11분경에는 2203선까지 올랐는데요. 현재 축복 빠지면서 96선에서 흘러갑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매수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매도폭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이 173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오늘 연기금 쪽에서 좀 많이 팔고 있지만 투심 쪽에서 사면서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현대차 제외하고는 그래도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삼성전자, 하지만 상승폭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인데요. 0.3% 상승하면서 46,2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1% 넘게 상승하면서 흘러가는데 상승폭 조금씩 줄여갑니다. 0.79% 상승하면서 7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0.39% 하락하면서 128,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는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LG화학 0.67% 상승하면서 374,000원까지 올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움직임 없이 현재 266,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장 초반만 하더라도 1% 넘게 빠졌는데 현재 이 하락폭 조금씩 줄여갑니다. 0.15% 하락한 34,0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59% 상승하면서 734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현재 9시 3분경에는 73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33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을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들 1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CJ E&M 오늘 하락폭 이어가는데요. 0.27% 하락하면서 218,900원 흘러갑니다. 어제 2% 넘게 하락했었죠. 오늘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모두 상승세 이어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5% 이상 상승하면서 7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1% 넘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상승폭 조금씩 줄여갑니다. 0.4% 상승하면서 7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68,9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7만원 선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로메드 1% 넘게 상승하면서 283,800원에 흘러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오늘 빠집니다. 0.7% 빠지면서 8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합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94,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펄어비스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하락세로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 강세 나타냅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20만원 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20,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오롱티슈진 오늘 3% 가깝게 빠집니다. 4만원 선 이탈했고요. 39,050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합니다. 0.07% 하락하면서 1,123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증 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아, 오늘은 그 교육 관련 종목 중에 하나 웅진 싱크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뭐 스카이 캐슬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마가 나오면서 교육 관련 주가 한번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면서 아주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뭐 생겼죠. 근데 이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어떤 상승 흐름에서 조금 더 벗어났던 것은 지난번에 그 코에 인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었죠. 그러한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유상증자 물량이 또 많이 그 출회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못 올라가고 그런 상태가 됐었는데 실적으로 이제 웅진 싱크빅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분석의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참 중요한데 지금은 두 가지의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3월 15일 이전에 코웨이 인수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냐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이슈가 되는 거죠. 1조 6천억이라는 그런 거대한 자금을 뭐 한국투자증권 파트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인수하게 되는데 웅진코웨이 쪽에서는 지금 웅진 쪽에서는 그 일단은 성공을 자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남아있는 기간을 한번 우린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것이 인수됐다라면은 그동안의 부채에 대한 그 리스크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코웨이에 대해서 어떤 배당이라든가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업에 대한 시너지는 한 단계 웅진 시급익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된다 이런 것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인공지능에 관심이 높은 거 그리고 현재 교육 시장에서 학습지로서 AI를 접목해서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게 웅진 싱크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AI를 통해서 어떤 학생들에게 이제 수학을 이렇게 공부를 시켰을 때 이 사람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공부 패턴을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지도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인공지능의 그 시스템을 접목해서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그 많이 그 교육열이 높은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두각이 한 번 더 어떤 테마의 형성이 가능성도 있는 이런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그 접목해서 성공을 거둔 좀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의료기기라든가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교육에 접목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성공을 빨리 이룰 수 있는 것도 역시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하나의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웅진시급은 그거의 수혜를 잘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보면 일단은 코의 인수를 어떻게 마무리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빨리 마무리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웅진시급의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것이 레벨업 시킬 것이라는 이런 그 강한 그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 매매 동향은 뭐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어떤 기관의 매매 동향, 특히 이제 외국인의 어떤 매매 여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도 지금의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듯이 전반적으로
웅진코의 인수를 잘 되고 그리고 학습지 시장으로서의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거,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뭐 좋기 때문에 웅진 CPO로서는 지금 가격은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가격대 조정받고 있는 것이 거의 한 달 정도 옆으로 이제 횡보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가격 전략인 그런 투자 포인트가 나오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가 매수 뭐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원의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 싱크빅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 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일단 오늘장 글로벌 금융시장 미국 무역협상 우려 완화 등 주요 변수가 완화되면서 위원장은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우려했던 미국 중국 무역협상 데드라인 연기를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우리 오늘 대형주들의 좀 좋은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파월 의장이 미국은 완전 고용에 가까워졌다라고 언급을 하는 등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도 우리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대부분 상승하고요. 달러화, 뭐 엔화 이런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약세 보이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져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호적인 그런 측면이 좀 살아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 무역 분쟁이라든가 무역 협상 이런 우려 부분들이 사실 이제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 단기 변동성이 좀 심한 흐름이기도 하고요. 반도체주 같은 경우 오늘 일단은 미국 협상 시한 연장 등을 시사하면서 그 낙관적인 시각이 좀 부각되면서 반도체주가 장 초반 강세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주들도 북한하고 12개 이상의 의제에서 논의 진행 및 1차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진전되기 기대한다는 비건 특별대표,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의 발언으로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유지 속에 일부 낙엽주들, 남북경협주들 양호한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정시 테마주들도 이제 순환매가 들고 있는데 2월 말까지 이제 좀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투자의 유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 외에 뭐 빅데이터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어제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옵션 만기 주간이니만큼 좀 투자에 주의하면서 보실 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오늘은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오늘 추천주는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났고요. 작년 2018년 실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단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영업이익 뭐 매출액 이런 것들 뭐 사상 최대 이익 이러면서 좋은 그런 이슈로 좀 떠올랐지만 사실 그 안에 살펴보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2018년 4분기 실적이 중국에서 건설기계 매출 감소 및 전반적인 비용 증가로 사실 예상치를 좀 하회한 결과를 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걸 좀 예상한 물량들과 그리고 어제 그 묉스가 나온 이후로 오늘 한 마이너스 5% 정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오늘 일단 이 이슈가 나온 거는 일단 이미 약재는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2019년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 시장이 최소 17만 대 이상만 유지되어도 비중 확대할 만한 그런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굴삭기 판매 시장 2018년하고 유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2019년 춘절이 2월 초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성수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춘절 이후 성수기 접어들면서 가시적으로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엔진 사업하고 자회사 박켓
성장 차별화도 좀 살아있고요. 성수기 효과가 좀 살아있는 만큼 좀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상태입니다. 나홀 악재는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지난 1월 4일 찍고 이제 좀 상승을 하면서 이평선지 수렴하는 과정을 좀 거치면서 가파르게 좀 120선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 지금 4거래일째 음봉 발등을 하고 있는데요. 120선 돌파를 좀 안착을 실패를 한 상태에서 지금 21선, 61선까지 깨면서 내려온 상태라 일단은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라는 판단 하에 여기서 일단은 매수를 좀 유효하게 보셔도 되겠고요. 현재가 7,970원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 유효하게 보셔도 괜찮겠고요. 목표가 121선 근방인 8,700원 자리 잡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지난 1월 4일 저점 근방인 7,500원 자리를 잡고 보시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악재라든가 이 매출 실적 이 부분에 대한 좀 의문점이 좀 더 커지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주의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오늘 외국계 증권사 매도 물량이 좀 많습니다. 메릴린치, CS증권, 모건스탠리 등이 매도 상위에 떠 있는 만큼 장중 매수보다는 이제 오후장 매수로 거의 종가쯤에서 8,000원 근방을 좀 지지하는지를 좀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8,250원 이 자리가 이제 61선 근방 위치해 있는데 이 자리를 좀 빠르게 돌파를 해주면 좀 더 빠르게 목표가 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악재 발생하지 않는 한 손절 라인을 좀 터치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수급 부분도 좀 체크하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